온종일 전봇대에 매달리고 맨홀을 기어다니며 고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통신사 협력업체 설치 기사들인데요. 열악한 처우에 노조 활동까지 회사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봇대 위에서 KT 협력업체 설치 기사들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채 통신선을 다듬고 있습니다. 땅속과 땅 위를 가리지 않고 하루 10시간 넘게 고된 노동을 하다 보니 한두 개씩 질환을 안고 사는 건 기분입니다. 안전 부분이 많죠. 이게 뭐 무릎, 어깨, 뭐 허리 이런 데도 안 좋기는 안 좋은데 안전사고가 좀 많이 뒤따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힘들 정신적으로. 무엇보다 이들을 힘들게 하는 건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는 회사의 태도입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물론 4대 보험과 퇴직금까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그럼에도 일용직이라는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회사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조를 만들어서 앞으로 그 후배들이라도 좀 편하게 일을 좀 하게끔 하자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걸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노조 활동마저 자유롭지 않게 됐습니다.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일감을 줄이는 방식으로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그 노조 와해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일감을 안 주고 있다는 거. 대부분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뭐 돈을 못 벌어다 주니까. 협력업체 측은 이미 인프라가 충분한 상황에 일거리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며 부당한 대우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거든요. 한 팀이 6명이면 3명은 노조원, 3명은 비노조원인데 또 노조원도 못 나가면 3명 갖고 어떻게 팀으로 일할 수 있습니까? KT 측 역시 설치기사 처우 논란은 협력사 내부 일일 뿐 본사는 별도의 관리 감독 책임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